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합사무 자동화에 관한 문항들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가장 밀접한 항목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중복을 최소한으로 해서요,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을 말하죠. 보시면 데이터의 중복성, 중복을 배제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모순성,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종속성,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의 데이터의 일관성이 되겠습니다. 2번 데이터베이스 처리의 장점은 자, 장점은요. 중복 안 된다고 그랬고요. 의존 있으면 좋지 않은 거죠. 독립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틀려 있고요. 용이한 자료 접근, 쉽게 자료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또 변화에 대한 적응성 결여? 아니죠. 항상 운영되는 데이터만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틀려 있어요. 3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한 데이터 처리 방식이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답안 보세요. 교육 훈련과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게 단점이에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바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DBMS에 관한 기능인데요.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세 가지 기능이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정의, 조작, 제어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어 기능에서 보안을 담당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료의 보안을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틀려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 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 모형과 관련이 있는 것은 데이터 구조와 저장 구조가 간단하며 사용이 편리하고 비용도 절감되고 상대적으로 많은 기억 장소를 차지한다. 그래서 큰 규모의 자료 처리에 부적합하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좋지만 큰 규모로 나가면은 저장 장소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계층 모형입니다. 트리 모형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관계 모형이 되겠습니다. 6번,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성 요소들이 성립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된 특정 범주를 나타내는 용어는 어떤 특정 범주, 카테고리라고 한다면은 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개념, 엔티티입니다. 7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스키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키마는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3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면서 일반 사용자들마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응대하는 외부 스키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전체에 대한 개념 스키마, 저장에 관한 내부 스키마. 그래서 외부, 개념, 내부 이렇게 3단계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 스키마가 없습니다. 8번,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아닌 것은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세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었죠? DDL, DML, DCL이 있었죠. 그래서 DBMS의 세 가지 기능하고도 매칭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DDL, DML, DCL, 이세 가지 종류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질의어라는 것은 조작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부속 언어가 있었습니다. 호스트 언어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조작어에 질의어와 데이터 부속 언어가 있습니다. 9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료 중복을 최소화하고요. 공동 이용하고 무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료 처리 방법의 단순화라고 하는데요. 처리 방법이 복잡하죠. 그래서 좀 단점에 속하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10번,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행정, 감독 및 분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DBA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되죠. 응용 프로그래머는 데이터 부속 언어를 써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질의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보는 사람들입니다. 11번,
제품의 발주, 수주 및 구매 절차로부터 생산과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체계. 자, 발주부터 폐기까지 전체 생명 주기 나오면은 CALS, Commerce at Light Speed가 되겠죠. 12번,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EC라는 것의 효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요, 이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편리한 점도 많고 장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보안 문제 때문이라 그랬죠. 김일성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김일성과 익명성의 보장이 힘들다는 거죠. 정보가 남게 되는 거. 자, 그래서 답원이 틀려 있고 나머지 내용 한 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CALS의 도입 효과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보시면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정보의 제공, 처리 시간의 단축 및 품질 향상, 종이 없는 환경 구축과 인력 절감, 요거 알아두세요. 종이 없는 환경 구축과 인력 절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 그런데 라번에 보시면은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CALS는 어떤 전자상거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신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라번에 나온 요것이 틀려 있습니다. 14번. 표준 양식을 가지고 자, 요 표준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EDI하고 바로 연결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양식을 가지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전송해 수신 측의 컴퓨터가 직접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전송은 EDI. 기억하시고요. 전자상거래 유형 중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 소비자는 뭐야? C로 나타내고요. 기업은 B로 나타내죠. 그래서 C to B 또는 B to C 나오는 거 찾으면 아, 갑원에 있네요. B to C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저 투자는 숫자 2로 나타내도 동일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16번. 전자상거래에 이용될 전자화폐의 특성에 대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전자화폐라는 것은요. 양도가 가능하지만 재사용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답원에 보시면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나 양도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화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 가, 나, 라번도 한 번씩 반드시 읽어 두셔야 합니다. 17번,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가상사설망 등의 보안 솔루션을 하나로 모은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요거는 제가 본문 내용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인데요. 보시면 그것을 ESM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VPN과, IDS.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운데 ESM 보시면요. Enterprise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Enterprise Security 보안 Management 그래서 기업의 보안 관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VPN이라는 것은 버추어 실제가 아니라 이제 가상이라는 거고요. Private Network 가설사설망이라는 것으로서 사설망이 아니에요. 이제 공공망을 이용을 해서 마치 사설망처럼 구현해내는 것을 가설 사설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랜을 구현하고 싶은데 그 랜을 구현하기 위한 비용이 충분하지 않을 때 공용망을 일부 빌려서 마치 자기네들의 가설망처럼 꾸며낼 수 있는 것을 VPN이라고 합니다. 파이어월은 다 알고 계시죠? 방화벽이라는 거. 그래서 이 파이어월, VPN, 그 다음에 IDS까지를 합쳐서 ESM이라고 한다는 것인데요. IDS는 보시면은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과 가상 사설망의 보안 솔루션을 하나로 모은 것은 ESM입니다. 하나 용어 봐두시고요. 자, 18번. 그룹웨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갑원, 나번, 답원 내용 한 번씩 읽어두시고요. 랍원 같이 보도록 하죠. 결제 부문은 전자결제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 반드시 전통적인 방법으로 결제를 한다. 자, 결제에 있어서는요. 전자결제를 그대로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거래 방법인 가서 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암기하지 않으셨더라도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틀리시면 안 되겠죠? 19번. 다음 중 그룹웨어의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자, 그룹웨어의 구성 요소는 서버,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라번에 메인 플레임이라는 요소가 없습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트라넷은요,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 한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요.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인터넷 기술 등을 이용해서 조직 내부의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자, 이것이 올바른 설명들이죠. 답은 보시면은 통신망이나 통신 환경의 일종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틀려 있죠. 통신망 자체는 아닙니다. 인트라넷 망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라번의 조직 내에 외부의 정보를 결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올바른 내용이죠. 21번.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에 대한 내용 중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면, 갑원의 판매 거점이 가상공간이다. 이것이 전자상거래죠. 하지만 나머지 내용들 보시면, 일방적인 마케팅, 영업사원에 의한 수요 파악, 한정된 지역에서 영업, 이런 것은 전통적인 상거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22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파일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의 장점이 아닌 것은? 중복 배제되고요. 불일치를 피할 수 있죠. 일관성 유지되고. 해당 응용에 가장 좋은 데이터 구조를 지원한다. 자, 여기에서요. 해당 응용에 가장 좋은 데이터 구조를 지원한다. 요것이 틀려 있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중복성 배제, 불일치 피하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특징을 같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유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23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자, 사용자,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데이터 자체가 없으면 앙금이 없는 팟빵이죠. 그리고 스키마 필요하고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데이터, 스키마, 하드웨어. 이네 가지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컴퓨터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유지 보수 및 사용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프로그램 DBMS죠. 나번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25번.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행과 열이 존재하는 표 형태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말하죠.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이해하기 쉽고 다른 DB로의 전환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망이나 노드 나오는 것은 트리고요. 계층적도 트리죠. 그래서 답번에 테이블을 이용하여서 데이터의 상관 관계를 정의한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26번. 다음 중 도메인에 대한 설명은? 자, 도메인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었을 때그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죠.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도메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27번.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구조를 말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스키마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스키마도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3단계 스키마죠.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렇게 종류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8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도구. 이것은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관한 정보라는 거예요. 데이터도 정보죠. 그런데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데이터 딕셔너리 또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전 아래에다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나만 더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29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이 아닌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 세 가지는 암기하셔야 되죠. 정의, 조작, 제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 틀려 있고요. 30번,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역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진 않겠죠. 보시면 데이터 부속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응용 프로그래머의 업무입니다. 31번 다음 중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전자인증서는 공인인증서죠. 은행 거래를 하거나 증권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 또는 어떤 금융 거래를 위해서는요, 공인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죠. 32번, 다음 중 전자상거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아래쪽에 보시면요, 라번에 전자적인 결제에 따른 지급과 결제의 안전한 거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돼야 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장점이 아니고요. 전자적인 결제를 하게 되면은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인증이라든지 보안카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안전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3번 CALS의 출연 배경이 아닌 것은 CALS라는 것은요 광속거래잖아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최근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데 나번에 보시면 1960년대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연대가 틀려 있어요. 80년대입니다. 조금 문제가 너무 어렵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연대까지 다 암기를 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한 번씩 읽어 두시기 바라고요. CALS는 1980년대 초반에 나오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34번. 다음 중 EDI를 이용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EDI라고 한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표준이라는 것이죠. 표준 양식 그런 거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양식 표준, 통신 표준 나오고요. 그 다음 부가가치 통신망,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ED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통신망과 양식, 통신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전자화폐를 굳이 구성 요소로 넣지 않습니다. 35번. 전자상거래 유형 중에서 세금 부과나 징수, 면허 교부 등과 같은 업무는 정부하고 개인 간의지요. 그래서 G2C가 됩니다. 36번. 다음 중 전자화폐의 특징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전자화폐라는 것은요. 두 가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양도는 가능한데요. 어떻다고요? 재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여기 보시면은 나번에 전자화폐는 재사용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재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7번 다음 중 정보 보안의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정보 보안의 요소라고 한다면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에다가 인증이라는 것이 하나 있죠. 자, 보안성 틀려 있습니다. 38번. 다음 중 그룹웨어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그룹웨어의 기능, 여기서 봐주세요.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의사를 결정해야 되고, 문서 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동 제어가 틀려 있고요. 39번. 다음 중 그룹웨어 도입의 기술적인 관점의 고려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룹웨어라는 것은요. 나머지 내용 쭉 읽어볼게요. 옳은 내용들. 저가형이며 소형의 단말기가 멀티미디어를 지원해야 된다. 사용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통한 다지점 접속이 가능해야 하며, 고속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라번 보시면, 단순한 기술의 선택으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틀려 있어요. 그룹웨어는 특정한 그룹 사람들이 쓰는 것으로서 특정한 교육을 받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기술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40번. 다음 중 인트라넷과 그룹웨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룹웨어가요. 인트라넷형 그룹웨어하고 CS형 그룹웨어가 있습니다. 이때 인트라넷형 그룹웨어를 쓰게 된다면 비용이
더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인트라넷형 그룹웨어는 클라이언트 서버형 그룹웨어에 비해서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라고 그랬는데 적게 소요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설명을 해서 이것이 틀려 있고요. 나머지 가, 나, 라번도 읽어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는요, 항상 저는 답안에 관한 것만 읽어드려요. 그쵸? 하지만 문제는 옳은 것은 이라는 것보다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도 항상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확실하게 읽어서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